우리 분당 탑센터의 강복순 세일즈 마스터님 준비하셨는데요. 강복순 세일즈 마스터님 모시고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전안에서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강복순 인사 올립니다. 지금 현재 저는 분당 탑 소속입니다. 노이사 팀장님, 고지원 국장님, 윤세정 본부장님, 이재열 총장님, 변인성 총장님 산하에서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하는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저는 좀잘 살아보려고 이제 이 중국에서부터 한국으로 2012년도에 왔습니다. 한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남더라고요. 먹고 쓰고 돈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아꼈습니다. 정말 아꼈습니다. 아끼고 나한테도 잘 쓰지 않고 아끼면서 했는데 회사에 위기가 옵니다. 반도체 없어, 또 무엇이 없어 위기가 오니까 또 수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나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아무 돈도 1전도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있을 때 저희 동생 강춘하 사장님으로부터 이제 호출이 옵니다. 애터미 가입해라고. 그래서 그때 애터미 가입하면 아무런 손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가입하고 정말 아무런 손해, 아무런 피해 없더라고요. 이렇게 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지금이 우리 나이 스폰서이신 노회사 팀장님과 고지연 국장님께서 찾아옵니다. 반대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나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오십니다. 또 오십니다. 이렇게 수차 오시니까 이렇게 마다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이 얼굴 마사지를 받는데 너무나 이상한 느낌이 오는 겁니다. 너무나 포근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 하면은 어떻고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동영상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회장님 동영상. 그래서 회장님 동영상을 듣는데 이제 너무 이제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 성공. 여기서 성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돈도 벌어지고 하여튼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냐? 진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석세스 아카데미 6번을 참가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것이 알렸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로 나가는 글로벌 회사.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앞서 나가는 회사구나. 그리고 여기서 정말 좋은 제품, 절대 가격, 절대 제품, 이런 원칙, 그리고 고객이 만족, 고객을 성공시키는 이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회사 출근하면서, 부업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부업으로 했는데, 시간상에서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부업으로 하는 것보다 전업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13일, 전업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전업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팀장 도전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 제품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좋은 제품 싸게 싸쓰게 이렇게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함께 돈도 벌어지고 이제 뭐지? 이제 그 마케팅 플랜을 듣는데 너무나 이제 감동됐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돈을 벌 수,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스피치 진행이 들려요? 됩니다. 예. 네. 그래서 함께 돈을 벌수 있다고 이제 그게 이제 석세스 아카데미 가서 이제 들으니까 너무나 잘 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뛰어들어서 잘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공헌하는 삶, 이 삶을 살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공은 애터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공은 애터미밖에 없습니다. 꼭 여기서 다 함께 성공합시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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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복숭 사장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간 한국에서는 남는 것 없는 노력이었지만 이제 애터미를 선택하시고 결단하셨기 때문에 애터미에서 노력하시면 반드시 최고의 성공자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강복숭 사장님의 결단에 우리 다 같이 큰 박수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임은정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의 네,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정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임은정입니다. 저는 분당 탑에서 이한숙 본부장님, 최윤자 국장님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기 전에 한 17년 정도 유치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일을 하는 도중에 많이 아파서 일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애터미 일을 하시는 부모님께 해모임을 전달받았고 한 10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했을 때 몸이 좋아지면서 또 애터미의 비전을 전달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전을 전달받으셨을 때 애터미의 매력에 굉장히 푹 빠지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 매력에 퐁당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리에 있고요. 애터미의 매력은 저는 다 같이 느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사용하는 제품, 어차피 사용하는 생필품,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생필품을 애터미 마트로 체인지를 해서 봤더니 제품도 좋고 다른 마트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데 포인트도 쌓이고 함께 공유해서 쓰니까 통장으로 캐시백이 돌아온다? 굉장한 매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력에 플러스 되는 부분이 회사에 대한 매력 그리고 또 함께 일하는 분들의 매력 애터미의 문화를 느끼면서 점점 애터미의 매력에 빠지면서 이 일을 제가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공자분들, 저희 리더분들이 이야기를 하시죠.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판매사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딱 두 가지의 단어가 제 머릿속에 사로잡혔습니다. 성공의 8단계 그리고 오토판매사. 성공의 8단계는 첫 번째 꿈과 목표 설정부터 마지막 복제까지 그리고 오토 판매사는 월 200만 원을 벌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 그러면 그 단계를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이어서 해나가야 할까? 첫 번째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없는 사람은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를 매달 석세스 아카데미 전후로 작성을 했는데 그거를 작성하다가 너무나 늦게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인생 시나리오 수레바퀴를 작성하고 나면 그 우측에 목표를 작성하고 그리고 그 아래에 계획을 작성하는데 그 계획 작성하는 우측에 아주 작은 글씨가 적혀 있는 거예요. 성공의 8단계의 기준으로 계획을 작성하라고요. 여러분은 다 알고 계셨죠? 저는 너무나 늦게 발견했습니다. 성공의 8단계대로 내가 월마다 계획을 잡는다는 생각을 사실은 못했는데 그걸 조그마한 글씨를 보고 나서 그 계획 안에 1번 목표, 2번 결의 결단, 마지막 복제까지 작성한 다음 제가 이번 10월 달에 해야 되는 목표를 작성하게 됐고 그리고 지난달에 결의 결단하지 못했던 내가 대가지불을 하지 못했던 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고 그걸 적게 되니 그리고 그 전달에 명단에서 실패했던 명단 또는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는 명단들을 꾸준하게 구체적으로 적게 되니 마지막까지 복제까지도 뭘 계획을 작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성공의 8단계로 월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A코어 작성, A코어를 실행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단하지 못했던 일, 그리고 명단을 구체화해서 그 명단의 소비자 또는 제 파트너의 소비자를 어떻게 상생시키고, 어떻게 애터미의 비전을 보고, 어떻게 제품 안내를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다 보니까 책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함께 세 가지의 영상을 보는 소비자들과 함께 세 가지의 영상을 꾸준히 보게 되고,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홍보에 나서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에이코어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에이코어만 해야지. 오늘 나 이번 달, 이번 주 에이코어 작성해서 어떤 거, 아, 이거 했네, 못했네, 실패 여부만 따졌었는데, 더 앞서서 에이코어의 8단계 기준으로 작성한 에이코어를 실행하다 보니까 저한테 변화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 행동의 넓이가 넓어진 것보다 제가 사업을 하는 행동의 깊이가 조금씩 깊어지면서 기초 공사가 다져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애터미에서 7개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두 번째 단계까지는 갔지만 기초 공사가 부실한 탓인지 쉽게 쉽게 올라가지 못하거나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 과정을 하다 보니까 아, 깊이 들어가면서 이 단계가 기초 공사니까 탄탄하게 되니까 그 다음 넘어가도 어렵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행동의 깊이가 생겼고 또 제가 행동의 깊이가 생기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애터미에 대한 이야기, 저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불편했던 분들이 저한테 그런 관계성이 많이 좋아진 게 느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삶에 좀 안정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일을 할때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애터미 일에서 제가 이 비전을 보고 안내를 할수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이 일의 안내가 진행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제가 안정이 되고 깊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계획이 있고 정확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그분들도 호기적으로 변하는 게 보였고 마지막으로 변화된 건 파트너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성공을 할수 있는 그 단계와 미래 성공을 그리기에 제가 용기를 못했던 부분이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아, 파트너와 함께 성공을 할수 있는 미래가 보였고, 그리고 이런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리더분들, 저희 스폰서분들이 많이 끌어주고 있음을 알게 돼서 요즘은 이런 성공의 8단계를 통해서 에이코아, 축구선수들이 기초 기본 훈련기 되게 많이 하듯이 저도 그 기본 훈련을 이렇게 다지고 있어서 요즘 튼튼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애터미, 누구나 성공하지는 못한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누구나에 포함된 저,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나 성공한 애터미가 이문정, 각자의 이름이 들어간 이문정은 성공했다로, 그리고 여기에 계신 사장님들은 성공을 했다로 되기를 꼭 믿고 응원하고 앞으로 도전하면서 배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문정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정말 성공의 8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씩 그리고 또 에이코어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애터미의 성을 지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성공하시라고 우리 다 같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스피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저 멀리 토론토 탑센터에 윤혜경 세일즈 마스터님 모시고 스피치 들어볼 텐데요. 다 같이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윤혜경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정적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는 세일즈 마스터 윤혜경입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구미영 본부장님이시고 박영미 국장님이십니다. 저는 이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는 개인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 애터미를 만나서 작년 11월에 회원 가입을 하고 4월 중순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한 3개월간은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회원 가입을 시키고 그리고 회원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캐나다 토론토가 아닌 미국 켄터키에 있는 파트너 후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 박영미 국장님과 그리고 저의 파트너인 미미 사장님하고 함께 차를 가지고 토론토 시간으로 이번 16일 일요일에 출발을 해서 13시간의 운전을 하면서 여기 켄터키에 저희 파트너를 지금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이곳은 저희 파트너의 집입니다. 여기 와서 보니 여기에 있는 파트너들에 대한 저희 여기 있는 저희 파트너들이 애터미에 대한 사랑이 토론토에 있을 때 줌으로만 볼 때와 엄청나게 다르게 애터미에 대한 사랑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여기 와서 알게 되었고 아 내가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희 파트너들을 데리고 애터미를 알리기 위해서 데모도 해주고 아침부터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오늘 제 모습을 거울을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솔직히 바빴습니다. 지금 제 몰골이 말이 아닌 거를 제가 줌 미팅을 하면서 지금 알게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을 관리를 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 진짜 솔직히 바빴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켄터키에서 23일 이번 주 일요일 다시 토론토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여기 있는 동안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애터미를 알리고 회원 구축을 하면서 진짜 애터미 사장님이 되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는 내년 1월에 오토 세일즈를 하려고 지금 라인 구축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있는 여기 켄터키 사업 진행을 사진으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공유해 주세요. 저희 네, 저희 파트너이십니다. 잘 보셨어요? 오늘 저희가 여기서 한 사업이고요. 잠시나마 여기 있으면서 저희 파트너를 만난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정상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희 파트너를 정상에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치 감사합니다. 정말로 눈꽃 틀 새 없이 애터미 사업을 열정적으로 진행하시는 지금의 이 모습이 제 눈에는 그리고 스폰서님 눈에는 너무나도 이쁘고 아름답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13시간을 달려서 가는 그 용기와 그 수고가 먼 훗날 우리 윤혜경 사장님의 성공을 벌써 점지하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성공하시라고 다 같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암사 사랑 나눔 탑센터의 장유진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모시고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추천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암사 사랑나눔 탑센터 시너지팀의 리더 다이아몬드 마스터 장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상위 스폰서님은 한상현 총장님.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 네. 한상현 총장님, 윤상식 본부장님, 이상훈 앤 우리 허미애 부장님, 김진 센터장님이 계십니다.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또 혹시 몰라서 저를 먼저 소개하고 저희 활동 스피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도 직장 생활을 거의 안 했어요. 한 1년 정도밖에 안 했고요. 결혼하고도
전업주부로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남편 내조하고 아이들 양육에만 힘쓰는 주부였는데요. 제가 이렇게 훌륭한 애터미를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운동을 하다가 크게 다쳐서 수술을 하고 재활하던 중에 건강하던 남편마저 암이 발병하고 12시간 수술을 하고 30회 항암을 하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면역력에 좋던 것을 찾다가 면역주사를 맞게 되었고 그 주사 비용이 너무나 비싸서 좀 부담을 갖고 있던 차에 우연히 해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터미와의 인연은 해모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 강력계의 형사였던 남편이 꾸준한 치료와 병행해서 해모임을 먹게 되었고 애터미 건기식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효과를 보게 되니 그리고 이제 건강해지면서 복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변 분들에게 알리게 되었고요. 한 분 한 분 저의 소비자가 되셨고 그리고 포인트가 적립이 되니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싸고 좋은 제품 아니에요. 거꾸로 말할게. 이게 옳은 말이에요. 좋은 제품을 싸게 파니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득이 발생한다는 거에 기가 막힌 그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능력이 없는 저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의 반대가 심해졌습니다. 강력계 형사만 30여 년 하던 남편이 다단계 수사도 했었던 사람이라 이건 다단계다,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었죠. 그러나 제가 아는 애터미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력하게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남편이 알아보았는지 어느 날 그렇게 좋으면 해봐라.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러니 노는 해봐라 이런 말을 해줘서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 정년퇴직을 했고요. 남편이 연금이 나오지만 애터미의 연금성 소득을 알아보고 지금은 저의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꿈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저에게는 애터미를 알고 난 후에 박한길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 인생 시나리오를 들으면서 저에게 꿈이 생겼고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꿈이 없었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주부로만 사는 게 만족했었더라고요. 애터미를 알면서 꿈이라는 게 있었구나. 어릴 때 꿈도 찾아봤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결단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소재도 되고 또 스폰서님들과 연계를 하니 사업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3년 후 나의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과 손잡고 성공의 자리에 우뚝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 삼고 활동하고 있는 상황은 요일을 정해서 지역을 나누어서 그룹으로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곳 이천, 음성, 충주, 임실, 성남 그 이외 지역들도 소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별로 밀착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목표를 세워서 목표치 달성하기 하고 있고요. 계보도를 수시로 보면서 파트너의 파트너를 찾아주기 그래서 핵심 코어 만들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끈기가 있는데 제가 운동을 해서 그런지요. 제가 배드민턴도 하고 남편하고 다른 운동도 했었지만 약간 승부욕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의 라인에 들어오신 분은 잠깐 쉬신다 할지라도 끝까지 터치해서 저의 소비자, 찐 소비자 만들고요. 오토 소비자, 그래서 결국은 사업자가 되기까지 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은 간혹 가다 저에게 후속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뛰려고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으로 연결하기입니다. 오프라인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그리고 저희 팀의 줌미팅 이렇게 해서 시스템 연결하는 게 저의 목표로 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이 하고 있는 거는 단체 톡방 이용하기, 그리고 에이코어 실천하기, 그래서 습관 만들기 하고 있고요. 고객 리스트 작성해서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고요.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도록 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기까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줌미팅입니다.
오프라인이 정지되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저의 한상현 총장님과 저희 이상훈 부장님께서 줌미팅을 연결해 주셔서 정말 1년 동안 꾸준히 줌미팅을 한두도 빠지지 않고 했더니 이렇게 조직도 커지고 훌륭한 사업장님들이 나오셨습니다. 줌미팅을 통해서 제가 한 것은 뭐냐면 사회 보는 연습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스피치 연습, 제품 강의 연습 등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1년을 넘게 지금까지 진행했더니 정말 각자가 자리에서 리더가 되어가고 계십니다. 저희 팀 사장님들은 어디에 서시든요, 최고의 스피치를 하고 계시고요. 최고의 애터미인들이 되어가고 계십니다. 저의 정말 강력한 자부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스폰서님들을 줌미팅에 초대해서 리더 메시지로 소통하고요. 스폰서님들과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스폰서님하고 연결하는 게 아니라 저희 파트너 사장님께서 각자 모두가 스폰서님들하고 친해질 수 있도록 제가 또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미팅이 시작되면서 시너지 팀만의 원데이 세미나를 매월 1일 진행하고 있고요. 그곳에 성공하신 스폰서님들을 모셔서 리더 메시지를 듣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꿈은 그저 꿈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듯이 꿈을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하루하루 목표를 향해 뚜벅이처럼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다이아몬드 마스터 승급을 했는데요. 올 11월에 목표를 삼았지만 생각한 대로 잘 되질 않아서 내년 4월에 국장 승급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파트너 사정자 도전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재심 합력하여서 성공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겠습니다. 지금도 팀의 성장을 위해서 저는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애터미 안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우리 허미애 국장님, 이상훈 국장님, 한상현 총장님, 유동상 씨 본부장님, 김수인 센터장님 모두 모두 저희 스폰서님이심을 제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치 감사합니다. 정말로 시작하실 때 지금 몸이 안 좋지만 스폰서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스피치를 합니다라고 시작하신 그 멘트가 벌써 준비되어 있는 리더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장유진 사장님 그 리더의 마인드로 앞으로 준비되어 있으신 직급 도전과 앞으로의 애터미의 성공에 차근차근 올라가시면 반드시 임페리얼까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장유진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스피치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정말 날씨는 추워졌지만 이 시간 갑자기 몸과 마음이 정말 훈훈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날씨야, 너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 입나? 해무임 사 먹지.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아무리 추워도 우리는 해무임 잔뜩 먹고 올 겨울 정말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스피치 해주신 모든 사장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리더 메시지로 넘어갈 텐데요. 오늘 모실 리더님은 정말 분당 탑센터 그리고 글로벌 탑 이 가운데서도 정말로 바깥 자식하시고 정말로 올바른 길로 항상 스폰해주시는 리더님이십니다. 우리 따뜻한 카리스마의 소유자 이재열 총장님 모실 때 우리 다 같이 사랑의 손하트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열 총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로얄 마스터 이재열입니다. 네, 방금 여러분들 스피치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열정도 그리고 다시 한번 애터미 사업을 이렇게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파트너들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정말 바램들을 아마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스피치 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스피치 하시면 특별히 모두가 다 미래 임페리얼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다 보고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스피치 하시는 분들 정말 스피치도 잘하시지만 스피치 안에 사실 그분들의 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자는 말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스피치 하시는 분들은 그 속에 정말 그 태도가 있어요. 어떻게 사업하는지 그 모습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스피치 하신 분들 그 스피치 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감동을 아마 여러분들이 공유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애터미 사업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그죠? 정말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 정말 매주 우리가 원데이 세미나를 내일 또 가게 되죠. 원데이 세미나를 가면서 1년 12달, 매주 원데이를 가면서, 이게, 논에, 그죠? 들에 있는 작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익어가고 추수하게 되는지를 매주 원데이를 가면서 여러분들이 지켜봤을 겁니다. 그게 농민들은 100%, 99.9%도 아니고 100% 농민들을 믿거든요. 봄이 되면 논에 물을 대고요. 그리고 4월, 5월 달에는 못내기를 합니다. 그 못내기가 한두 주간 지나면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모가 점점점 무성해지고요. 그모 사이의 이랑들이 거의 감춰질 정도로 무성해집니다. 그러다가 8월쯤 되면 이삭이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서 9월 달에 이삭이 활짝 피죠. 10월 달에 황금 들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정말 바쁘게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농부의 법칙이 이와 같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 게 농부의 법칙이에요. 회장님의 농부의 법칙을 늘 말씀하시죠? 애터미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접근할 때 이런 농민들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농사를 시작하듯이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면 결론은요, 모두가 성공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스피치 하면서 그랬어요. 누구나 다 시작은 하는데, 그죠? 아무나 다 성공하는 거 아니다. 노력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는 대부분 다 가을에 거둬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믿기 때문에, 100% 믿기 때문에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애터미도 여러분들이 성공할 거라는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면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지금 가을 거지 철에 제가 자연을 통해서 들녘을 보면서 더 절실히 느끼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원데이 세미나를 여러분들이 매주 참석한다고 하면 이걸 못 느끼겠어요? 다 느낍니다. 모두가 다 원데이 세미나에 늘 참석하는 그런 우리 사업자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10월 7일 날 아시아 DSA 직접판매협회 회의가 공주에서 열렸다고 회장님 말씀하셨죠? 공주에서 열렸습니다. 물론 아시아에 참가국이 한 8개 국가 참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한 20명 정도 참석했더라고요. 자, 거기에 참석한 자리에서 세계 직접판매협회 WFTSA 18회 월드 콩그레스 그거를 2026년에 한국에서 개최했으면 좋겠다를 결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직접판매협회 이 세계 월드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했으면 좋겠다. 반드시 될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 애터미가 중심이 되겠죠? 애터미의 미래입니다. 그게 상징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세계 현재 세계 직판협회 100대 기업들의 연간 매출액이 100조입니다. 현재 100조예요. 100조인데 애터미가 지금 12년 만에 2조 2천억. 근데 회장님이 애터미의 미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100년 기업 100조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조가 오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접판매협회 100대 기업의 합이 100조인데 애터미 목표가 100조의 때가 온다 했습니다. 그러면 회장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애터미
이 사업이 천조가 될 때가 올 것이다. 백조를 넘어서 천조에 이르는. 천조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아마존이나 월마트,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이 500조, 400조, 300조, 어마어마한 매출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통틀어도 일반 플랫폼 기업, 한 개의 기업의 매출에 못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1등 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모든 유통에서 최고의 회사가 되는 게 애터미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러면 천조의 매출이 가능하려면 세상이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 네트워크 업계 100조에, 그죠? 현재 상황에서 이 업계가 어마어마한 어떤 성장하려면 바람이 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람. 무슨 바람이 불어야 될까요? 소비가 소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소비가 소득이 되는. 그래서 소비 소득으로 연결되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비즈니스입니다.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인류가 전 세계 80억의 인류가 이제 소비하면서 돈 버는 세상을 다들 추구하게 되면 그게 사업이 아니고 생활이 되는 겁니다. 생활의 세대가 온다. 그 시대가 어쩌면 30년이 될지 그 이후가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소득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소비하면서 돈 버는 게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소득원이 되는 세상이 온다. 그 바람이 불면 애터미는 천조를 한다. 이거에 대한 비전, 애터미 미래 비전을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현재 네트워크들의 특징은 뭔가요? 대다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의 많은 네트워크들이 매우 빠르게 돈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회사들은요, 대체적으로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 추천인 수당, 그죠? 추천인 수당. 이런 걸 통해서 대부분 고가의 제품을 강요하죠. 그래서 그들은 소비를 통해서, 즉 제품의 경쟁력을 통해서 시장을 계층하는 게 아니고 소득의 기회를 팔면서, 소득의 기회, 돈벌 기회를 팔면서 시장을 지금 확산해 갑니다. 금방 한계가 오겠죠. 팬덤이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만들 수가 없습니다. 팬덤을 만들어내는 그 기업이 결국은요, 초인류 기업으로 가는 겁니다. 애터미를 만난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정말 현명한 선택을, 멋진 선택을 저는 하셨다고 정말 확신합니다. 제가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능력 없고 역량 없지만, 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올 거다. 아마 누구나 다 유유상종이죠? 제가 반팽이다 보니까 제 산하에 반팽이가 옵니다. 근데 그 반팽이 밑에는 조금 더 나은 반팽이가 오고요. 조금 더 나은 반팽이가 오고, 그게 6단계, 7단계 내려가면요. 진짜 온팽이가 나오는데, 회장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개, 소개, 소개. 그 소개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훨씬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멋지게 해낼 멋진 리더가 나온다는 거죠. 아마 우리 탑의 노종구 단장님도 아마 누군가가 여섯 번, 일곱 번 소개, 소개, 소개 하면서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스피치했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정말 소개, 소개, 소개하다 보니까 어떻게요? 멋지게 미래에 임팩트 될 이런 멋진, 정말 사업을 하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파트너가 올 거라는 믿음, 확신, 이거를 갖는다고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들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 그죠? 이 사다리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사다리가 애텀이에요. 이 사다리를 놓고도 여러분들 올라갈 생각을 잘 안 해요. 왜 올라갈 생각을 안 해요? 올라가야죠. 근데 올라가는 방법을 몰라요. 올라가는 방향도 나름대로 성공자들이 늘 얘기하는데 방법 방향을 무시하고 나름대로 합니다.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다리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를 쉽지 않게 대개 보면 못 올라가고 머무르고 포기하고 맙니다. 컴포트 존이라고요. 안전지대를 여러분들 정말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이만큼은 됐어. 나의 역량은 여기까지야. 나는 해봐도 더 이상 안 돼. 이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의식보다도 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식보다도요. 잠재의식이 여러분들의 의식보다도요. 10배 이상의 능력이 거기서 나온답니다. 잠재의식을 키우는 거. 그래서 잠재의식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여러분들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 성공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 뭘까요? 몰입하라고 그러죠? 몰입하라고 그럽니다. 불광불급 얘기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 물론 1만 시간의 법칙을 주창한 안데레스 에릭스 박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타고난 재능이란 없다. 단지 노력할 뿐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연습이 필요할 뿐이지 타고난 재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는 여러분들이 1만 시간을 정말 여러분들이 해낸다고 하면 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탁월한 전문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1만 시간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저 평범한 어떤 숙련공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런 숙련공 내지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1만 시간을 해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근데 1만 시간도 이성인 박사님이 그런 얘기 했죠. 1만 시간도 1만 시간의 배신이라는 게 있대요. 배신. 1만 시간 했는데도 전문가가 될 수 없고요.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진정한 올바른 열심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열심, 노력이라는 게 의식적인 노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나는 끊임없이 어제와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의 나 비교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정말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더 성취하려고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가 결국은 1만 시간이 됐을 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성장이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제보다 더 나은 노력, 1만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A과를 해야 되겠죠? A과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비자 관리 많이 하고 계시죠? 소비자 제품 전달하느라고 바빠서 시스템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시스템에 나와 앉아있지만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전화하기 바쁘고 어딘가 메시지 전달하기 바쁘고 그죠? 그게 몰입하는 시간입니까? 그게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시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1만 시간을 정말 우리가 채워내서 탁월한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의 몰입도가 중요하거든요. 제품 전달하는데 그죠? 소비자를 찾아갔는데 늘 해모임 하나만 갖다 주고 옵니다. 그게 소비자 전달인가요? 그거는 배달의 민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가기면 주문했기 때문에 그것만 들고 가서 주고 오고 주고 오고 이 시간 하루에 10시간 한들 성장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제품 전달하더라도 하다못해 해모임 하나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뭔가를 추가하고 소비자에게 뭔가 하나 더 구매하려고 노력하고 추가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소개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소비자가 정말 애용자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뿐더러 그 사람이 시스템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시스템의 정말 중요성,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
시스템에 동참하게 해서 시간이 바쁜 사람. 이런 걸 암시적으로 늘 표현해내고 그거를 해내는 그런 노력들도 수반이 돼야 소비자가 점점점 애용자로, 애용자가 사업자로 관심 갖고 시스템에 초대가 되는 이런 사람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하는 그런 소비자 그룹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이런 노력들이 수반이 돼야 소비자 전달의 달인이 되는 거죠.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에 동참했습니다. 하는데 우선순위가 늘 시스템이죠. 그거를 여러분들은 목표로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석세스 가기 위해서 조상들, 집안의 어른들 여러 사람 죽였다는 얘기 듣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내가 뭐예요? 초대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시스템에 100% 들어가기 위한 노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업한 사람은 전업한 사람대로, 부업하는 사람은 부업하는 사람대로 그 시스템에 내가 어제보다, 지난달보다도 아니면은 몇 개월 전보다도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적극적인 모습으로 시스템에 동참하고 누군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어제와 비교해서도 오늘 더 나은 높은 목표와 그걸 해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수반된 그 일만 시간이 여러분들의 정말 성공자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이 사업은 정말 의식적인 그 노력들이 계속되면 그게 무의식의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이 여러분들의 능력을, 지금의 능력을 10배 이상으로 키워주는 겁니다. 그 무의식 중에서 여러분들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행동들을 하는 그런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돼서 모두가 다 정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메시지는 이걸로 제가 마치도록 하고